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잠언서 31장 10절 말씀 주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나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민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아멘. 10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공독해 드렸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그럼 현숙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현숙하다. 마음이 어질고 착하고 정수하다. 마음이 어질다. 바르고 정직하고 사랑이 많다. 어질고 착하다. 거짓말하지 않는 거 착한 거.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잘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착한 거예요. 원래 착하다는 것은 어른이 아이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순진하고 순수하고 순박하고 착하잖아요. 현숙한 여인은 마음이 어질고 착하다. 너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정숙하다. 정숙하다. 정숙하다는 것은 아주 고요하고 엄숙하다는 뜻인데 함부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는 상태. 좀 안 된 일도 안 되다가 말을 하지를 않고 잘 가족을 위해서 잘 참고 또 화내고 성질낼 것도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잘 다스리고 오는 그런 고요할 정자, 고요하다, 정숙하다 이런 것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는 잠언서 31장 전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31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현숙하다는 제목이 25가지나 있어요. 참 현숙하다는 것에 관해서는 25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 25가지를 설명을 좀 해줘서 우리 신로의 사모님들 모두 현숙한 여인이 되도록 축도하겠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서 3장 10절부터 보시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진주가요, 어떻게 형성됐냐 하면, 진주가 조개가 잘못해서 모래 하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살에 붙으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서 아프잖아요. 떼어내려고 하는 그 혹이 붙었으니까 떼어내려고 자꾸 이제 자기 피부를 움직여서 수천 번 움직여서 그 돌멩이가 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쇠같이 단단한 아주 보석이 하도 요리도 문지르고 조리도 문지르고 해서 나중에 동그랗게 돼가지고 그게 진조가 되는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큰 진주는 주먹만한 것도 있고 또 작은 진주는 콩알 만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딱 붙었습니다. 저게 내가 오늘 진주를 같이 놓아있던 조개에 붙은 진주가 있는데 달라. 그래서 그 고통을 저게 고통을 더 쓰다듬어서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주 이 세상 모든 보석은 광물질에서 나와요. 광물질은 돌에서 나온다고요.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생명체에서 보석이 나오는 것을 진주라고 해요. 그런데 생명체에서 보석이 나오는 진주는 대단하죠. 그래서 여자를 진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석은 광물질에서 나오지만은 진주는 생명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기고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온 집안을 부유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여인, 그 현숙한 여인을 오늘 처음으로 발표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모였던 여성 회원은 내가 대략 보니까 한 40, 한 5명쯤 되는 것 같아요. 세례반. 제 눈은 그냥 지나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슬쩍 왔다가도 인원을 벌써 다 세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현숙한 여인은 어떤 자냐 하는 것을 제가면서 알아보죠. 진주보다 귀하다. 진주 엉망, 조개 엉망개가 있어도 그 중에 진주 하나가 있을 정도로 또이에요. 그러니까 진주 같은 여인은 가만 좀 귀하다 이거지. 그 현숙한 여인을 진주로 비유했습니다. 억만 명 있어도 억만 명 중에 한 사람이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을 왕으로 만들어서 11절을 봅니다. 11절을 보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현숙한 여인의 마음을 가진 그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 아내를 현숙한 여인을 믿나니 산업이 핏절치 아니하겠으며 산업이라는 것은 생산하는 기업 뭘 만들어내가지고 팔아서 하는 수입을 보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자의 좋은 부인을 만난 남편의 산업은 핏절치 않는다는 것은 생산품이 끊어지지 않는다. 공급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계속 좋은 제품이 나와서 일이 잘 된다. 왜? 현숙한 여인이 있어서 아주 싹싹하게 다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때문에 사업이 아주 잘 된다. 핏절치 아니한다. 잘 된다.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이게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순종하고 선하게 하지 악한 말을 하거나 혹은 남편에게 바가지를 끌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바가지 끌는 자는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없어요. 남편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가지 끌고만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현숙한 여인이 많지는 않겠는데 오늘부로 이제 현숙한 여인을 바꿔줘야죠.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냐. 13절. 그 다음에 양철과 삼을 구하야. 양털과 삼을 구하야. 삼이 무엇인지 모르죠.
3은 대마초 알죠? 대마초. 대마초로에서 나오는 껍질을 만든 것이 세마포시요. 알겠어요? 상조들 입는 옷 있잖아요. 예, 그게 대마초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 껍질이 천이 되기 전에 큰 가마솥에다가 삶아요. 그래가지고 삶이라고 해요. 삶. 예. 삼월구에서 배를 짜죠. 배를 짜잖아요. 양털과 삼을 구하야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하는 것은 배털에서 배를 짠다. 그죠? 가족의 옷을 짓기 위해서 배를 짠다. 그죠? 배를 짜는 사람들은 주로 낮에는 바쁘니까 밤에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그래요. 가족들 잠자는데 탁탁탁 아주 힘들어요. 오른쪽 발로 탁 차면 바디가 싹 밀려가서 밀려가면 그 북이라고 그래요. 북을 가지고 옆으로 실이 되는 북을 옆으로 탁 던지면은 이쪽으로 싹 그냥 또 발로 타서 탁 그다음 이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도 탁 던져. 그 실 이제 실이 꺼지잖아요. 그 왼쪽 갔다 왔다요. 그래. 그 실이 끊어지면은 춤을 뭉쳐서 끊어진 실을 이렇게 둘러 무릎 위에다 놓고 비벼. 무릎도 옷 이러면 맨살 무릎에도 비벼야 되니까 많이 그래 하면 맨살이 아파요. 여러분 배틀 짜는 것을 안 봐서 몰라서 그래. 이때는 배틀 짤 때 성경에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낮에는 짐 메고 뭐 애들 돌보고 집안 살림하고 바쁜데 저녁에는 그렇게 옷을 짜는 시간은 저녁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는 것은 배틀을 짜고 옷을 만든다 일하며 그 다음에 상고의 배와 같아서 그런데 상고는 원래 상고라 하면 낙타를 타고 큰 나라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장사를 물건을 팔고 돈을 벌어오는 장사꾼만 장사꾼이 아주 뭐 외국과 외국에 가서 물건을 갖다 팔고 뭐 배한자 그 삼배를 한 뭐 잊어버린데 그 그런 뭐 뭐라는 거야 필 아 한 필이라고 합니다. 한 필이라 그러면은 얼마냐 백자 이만큼 이거 한 일 80cm 되면 자라가지고 백자를 가지고 한 필이라고요. 한 필. 한 필에 배를 짜면 제 손으로 이만큼 됩니다. 똘똘 말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다 팔아요. 그 한 필 배를 짜자면 한 달 이상 배를 짜도 한 필이 짤뚝 말뚝. 그렇게 신들이 배를 짜서 돈을 벌어오는. 상고에 여기서 이제 장사꾼의 배와 같아서, 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저를 배 타는 건배 있죠? 물건을 싣고, 장사꾼의 배가 물건을 많이 싣고, 먼 곳에 가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울 때, 장사를 가는데, 경북 대구에 시에 가서 비단을 떠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봤더니 둘이 들어야 되는 걸 머리에다 이고 가요. 참 우리 어머니 날 키운 데 고생이 있어. 그래서 어디를 가는가 하면 이제 우리 앞에 그 대신역 임천대 대신역인데 거기에서 짐을 갖다 준 것을 싣고 가서 저기 논산을 가 논산. 그 전 6.25 전쟁 때니까 논산 훈련소 되더라죠. 논산 훈련소 쪽으로 가면은 그 장교 막사들이 있어요. 그거 가서 비단 벗다리. 그때는 옷을 지어가지고 파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지금 한복 만들어 파는 거 없던 시절이에요. 없어요. 전부가 집에서 바느질 해가지고 옷을 입는 것이지. 여자가 뭐 옷 만들어 놓은 거 사다가 팔고는 그런 거 없어요. 전부. 이제 명절 때 되면 한복은 이제 바느질 싹을 해서 싹 받고 바느질을 했죠. 싹 바느질해서
옷을 잘 입는지 집에서 가정에서 이제 미식 있는 집에서 만들어서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팔고 오는데 참 머리가 좋으신 분 같아요. 다 깔아놓으면은 그 장교 부인들이 한방 모였는데 멋지게 설명하고 비단은 뭐 대구에서만 비단이 그렇게 나오지 딴 데는 나온 데가 없어요. 대구에서 나와요. 그러죠. 우리 집이 대구하고 가까우니까 짐천이 그래 갔다 팔면 불과 뭐 한 일주일 만이면 오는데 오고 가는 날짜가 많이 기다리고 숙박비 주고 뭐 이제 이제 올 때는 가지만 돈을 막 주머니에 나 가져오는 거 봤어요. 이래 막 주머니 한 주머니 넣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띠를 여가지고 딱 차가지고 오는데 와 돈을 많이 벌어버려. 우리 아버지가 관리를 잘 해서 돈 가져오는 걸 여자가 벌어온 돈 가서 다 써버려가지고 한번 갔다 올 때면서 안 그랬으면 돈을 많이 놓았으면 내가 좀 공부도 좀 잘하고 올 텐데 우리 아버님 좀 잘못 배씨 아버님 잘못한 것 같아. 김씨 아버지가 아니었어. 정말 저는 성숙한 여인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훨씬 좋은 여인 같아요. 아, 억세요. 억세입니다. 여기서 살면 안 되고 아들을 잘 키우려면 서울로 이사 가야 된다고 막 아버지한테 서울로 이사 가자고 사람은 아마 서울로 가야 되고 말은 아마 제주도 가야 된다고 가자고 그렇게 서울로 그때 이사 왔으면 참 제가 굉장히 출세하고 좋을 뿐이었는데 지금도 하나님 앞에 출세했지만 이와 같이 현숙한 여인은 그 힘이요 둘이 들어도 들어서 올려야 되는 그런 짐을 머리에 이고 가니까 그 머리에 이고 저기 뭐요 뭐 차에 싣고 다니는 거 보면 배달해 주는 것도 없고 이고 다니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네. 머리 힘이 아주 힘들죠. 그리고 큰 부지개에 물을 이고요 따뱅에서 머리 이고 한쪽 손을 잡고 하는 거 보면 야 목이 힘이 좀 지금 같으면 그 여자들 뭐가지 부러진다고 안다고 안다고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 이 성경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그런데 상고의 배와 같이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래서 그때 먹고 사는 게 제일 어려운 시대니까 그 물건을 팔아서 양식을 배에서 싣고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게 현숙한 여인이라는 게 여인 대단한 여인이죠. 없으신 여인이죠. 밭을 감품하여 사며 감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물건을 보 이게 물건이 좋고 나쁘다. 이것은 나쁘다. 물건을 살 때 감품해요. 물건이 이건 좋고 나쁘다. 품질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함부로 뭐 사는 거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알뜰한 현숙한 여인은 물건이 좋고 나쁜 걸 판단할 때만 찍어보고 감촉으로도 느끼고 그랬다. 감품하며 손으로 본 것을 포도원을 심으며 손으로 본 것은 손으로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팔거나 뭐 지어가지고 팔거나 돈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니까 포도원을 땅을 사가지고 포도 농사를 지어. 와 대단한 여인이죠. 힘으로 허리를 묶었나. 왜? 밭에 나갈 때는 밥을 많이 먹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 배 안 고프게 하려고 옛날 사람도 허리를 꼭 조아요. 허리띠를 메고 그래서 허리띠를 메고 일을 한다 그래요. 옛날 사람도 그래서 제 시대 사람들은 먹고 살기 그때 힘드니까 북한 같이 못 먹고 살았어요. 요즘 시대 때 쌀밥이란 것은 언제 먹냐? 추석하고 설 명절만 쌀밥 먹고. 나머지는 쌀밥이라는 국이는 못해요. 쌀이라는 것은 꽁당 부리밥만 먹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나 도시락 싸줄 때 학교 도시락 쌀 때 쌀을 조금 이래 후텨서 싸지만 애들이 주고 확 하면 좋죠. 전부 내 도시락 뚜껑 열자마자 한 숟가락 다 뜯어가지고 나는 뭐 없어요. 예. 그래서 저기
하루잡지 나 이제 난 보리 꽁당 보리밥 같은 거 까실까실 맛이나 있나? 거의 다 꽁당 보리밥 싸웠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랬어요. 예. 그만큼 가능해. 그런 시절에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팔을 강하게 하며 그러니까 허리를 꼭 묶으면 배가 덜고파. 허리를 묶으며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라고 했습니다. 무역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무역이라고 그래요. 자기 마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지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무역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무역하는 것을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등불을 왜 안 끄는 줄 알아요? 잠을 듣고 해도 왜 안 끄느냐 하면은 밤에 바느질을 해야 돼요. 바느질을 어떻게 하느냐? 남편이나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옷을 세탁해서 바느질을 하자면 어떻게 하면 이제 더러워 씻잖아요. 우리는 세탁하면 끝이잖아요. 세탁 안 해요. 전부 다시 다 뜯어가지고 세탁을 해요. 쪼가리 전부 다 뜯어가지고 세탁을 하나하나 이렇게 쪼가리 하나 이렇게 다른 비질을 전부 싹 해서 해가지고 다시 이어붙여서 바느질을 해요. 그래서 바느질을 하는 게 한번 세탁할 때마다 옷을 한번 깁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솜을 또 파지, 할아버지는 또 솜까지 나와서 디벼, 거꾸로 디벼놓고 솜 놓고 디벼고 두 번 디벼야지 그 다음에 속이 파지가 돼. 여러분 그런 거 하라고 하면 못할 거다. 나는 할 줄 알아요. 할 줄 알아. 입을 디벼고 입을 호청 씻는 거 내가 다 할 줄 알아. 이러고 봤어요. 어머니 도와주니라. 그래서 밤에 등불을 끄지 않으니까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은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남편, 여자는 잠을 놓게 못 자요. 푹 놓고 아침부터 저녁에 들어가면 두 개를 푹 놓고 요즘같이 지금 잘 먹고 푹 잠이 나고 아침에 일어나는 그런 행복은요. 천국에서나 있지. 그 꿈도 못 꾸는 시절이 그랬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제가 설명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한 얘기는 아니야.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하는데 왜? 이불이 춥잖아요. 그냥 얇고 천만 하면. 솜을 놔야 되잖아요. 솜을 놓자면, 네 개별 디비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발을 놓고 꾸며가지고 한 번 디비고 또 두 번 그러니까 세 번인 거 디비어야 그 다음에 솜에 가운데 놓고 돼요. 보선을 집을 때가 그래요. 보선에다가 이제 솜을 넣잖아요. 발이 너무 심해 겨울이나 옛날 겨울은 엄청나게 추웠어요. 문둥이 한 장으로 이렇게 바깥하고 온다고 30도가 넘는데 문둥이 한 장으로 이렇게 막고 그래서 하니까 그렇죠. 밥같이 살았어요. 그 아침에 자고는 머리 위에 있던 걸레가 꽁꽁 얼어서 저기 동태 같아요. 깨지지 펴지질 않아요. 꽁꽁 얼어서. 그런 방에 뭐 자고는 자는 이불이 아주 두꺼워 좋아야 되죠. 복도 짓고 목욕도 못해요. 그렇게 설날에는 가서 목욕하라는 말을 갖고 못해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러게 손뭉치를 들고 가락을 잡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펴서, 이제 이불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조우리도 만들고, 시아버지 바지도 만들고, 신랑 바지도 만들고, 애들 바지도 만들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바지 입고 다녔거든요. 한복 바지, 어머니가 만들어준 한복 바지 입고 학교는 다녔거든요. 그러면 집신 신고 다니는 아들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고무신 신고 다니면 잘 사는 집 아들이요. 그런데 달리기 하면 고무신이 빠져가지고 언덕에 달려가면 저쪽 밑으로
밑에 뚝 떨어져 이렇게 달리게 하더만. 그래서 새끼로 가지고 발을 묶어, 곰신을 묶어, 뒷꿈치하고 묶어서 걸어가지고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싣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달리 곰지 싣고 달리면 신발이 빠져서 시덕대면 겨울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래요. 달리면 달가지 못해요. 그렇게 못 살고 가난한 나라에서. 그러니 그때는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라서 전 세계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응? 손몽체를 들고 밤중에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간곤한 자의 손을 피며, 간곤한 것은 대단히 가난한 자, 간곤한 자의 손을 펴며 한 것은,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편다는 것은 무엇을 준다는 거에 도와준다는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내밀며 자, 이걸 가져가게 해요.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큰 식당을 하셨는데, 읍내에서 마을에 있는 그 부인들 와서 일 좀 하라고 시켜봤어요. 어제 그런 거 모르고 돌아가시니 모르겠어요. 갈 때 되면은 절대 그냥 안 버려요. 된장이나 뭐 또 차별 밥이라도 남은 거 있으면 소쿠리채로 지으면서 같이 와서 먹으라고 주고. 그러니까 참 인심을 얻었어요. 인심을 얻었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한 자를 위해 손을 내밀어 자기가 가지고 가겠죠. 그리고 이웃이 자나를 지내면 어떻게 하냐면은, 옆집에서 고구마를 치면은, 다 너무, 개똥이 엄마! 하고, 그렇게 보내지만, 왜 그래? 하면 담놈으로 소쿠리를 이리 보내요. 뭔데? 봐! 감자살 먹을 줘줘, 보내는 거야. 그러면, 아유, 고맙다고. 우리, 뭘 보내지? 볼 것도 없는데. 아유, 모르겠다. 콩을 볶아가 보내야겠다. 빈 것을 또 돌릴 수 없으니, 콩 볶아가지고, 그냥, 똘똘이 엄마! 그러면, 이거를. 아, 이거, 우리 줄 게 없어. 그 애들, 콩 좀 볶아가지고 주니까, 근데 가져가라. 근데 주면은 반드시 뭐, 또, 저기, 받아. 어렵게 살아도 그렇게 인정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 아파트에 살면서, 그 아파트에 누구 사는지도 몰라요. 옛날에 시골에 살면, 온 동네 사람을 다 알아. 어디에 살고, 가난하게 살고, 뭐 아들은 누구 미치고, 손자는 미치고, 뭐, 할아버지 나이를 막, 온 동네 사람 다 아는데, 지금은요. 아파트 옆집에 사는 사람 몰라요. 10년 살아도 전화를 누가 찾는다. 한 집은 아는데, 한 집은 세 줄 있는데, 한 대, 한 집 모르겠어. 누구 찾는지 모르겠어. 몰라요. 그래서, 강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해 손을 내밀며, 자, 이거 가져가게 하고.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히므로, 뭔가 하면, 제일 예쁜 것이 물, 이런 천이 미단 천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 집에서 물들이 가지 뭐요. 집에서. 그래서, 그 물감 사러 이제 가서 물감, 홍색 물감을 사가지고 와서, 끓여서, 물을 끓여서, 홍색 물을 들여요. 그래가지고 말려가지고, 이제 신천을 가지고 이제 붉은 옷을 입고, 그래가지고 빨간 옷이 제일 예쁘잖아요. 그래서 예쁘다 하고 그러지. 그런데 나도 물 좀 들이봤는데, 손에 붉은 물도 못 그런데요. 지금 내가 이런 우리 여성 교회원 입은 예쁜 비단 이런 건, 아, 이런 건 천국에는 가서는 이제 없어요. 집에서 물 들이니까 엉터리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많이 입던 국방옷이라고 이런 것이 좀 팔아요. 군인들이 옷을 훔쳐가지고 와서 파는데, 국방색 옷을 입으면 경찰이 또 잡아가요. 그래,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염색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검정 염색을 하고, 안 그러면 또 다른 염색을 입어요. 그래서 염색하는 데 가면, 그래서 이제 가게에 가면 참 뭐 물감약을 많이 팔아요. 많이 팔아요. 그런 시절에서 저는 이런,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살아있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외정리 시대 때, 일본 시대 때 살았죠. 해방될 때 난리 친 전쟁이 났는데, 해방될 때도 또 사람 많이 죽었어요. 다 났죠. 해방되고 나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다스렸죠. 일본 사람 대신에 미국 사람들이 와서 다스렸는데, 3년 동안 다스렸는데
도시만 다스리고 시골은 안 다스려. 시골에 누가 죽어도 사람 살인자가 나도 누구 사람이 뭐 말을 할 줄 아는 분은 모르죠. 잡아가지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마을 청년들이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나와서 경찰 노릇하고 잡아요. 3년 동안 그런 식으로 지었어요. 근데 그때 아주 힘세고 깡패들 막 이런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때 지키는 것이 마을 사람들이 대나무 죽창 만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청년들이 지키고 저녁에 골목에 뭐 못다니는 데를 만들고 이렇게 남의 동네 사람 오면 잡아다가 너 왜 왔어? 하고 물어보고 혼내가지고 보내고 그래요. 마침 아는 사람 있으면 내 친구한테 봐주라 하면 그래. 또 돌려보내주고 그래. 그런 시절에 살아서 살았어요. 그리고 옆에 동네 총각들 저기 뭐 넘어가서 자기 마을에 있는 처녀들하고 무슨 지나다가 지금 대피면 몽속으로 말아가지고 마을에 가서 지켜서 얻어놓고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고 막 그래. 이상한 세월을 그런 세상에 그런 세상에 이렇게 인심이 좋은 이런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이런 여인 현숙한 여인 눈이 와도 그 집 사람을 여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왜? 속옷을 다 입혀놨으니까 눈이 와도 춥지 않다 이죠. 이게 그 현숙한 여인이 여인이 혼자로서 그렇게 노력한 거예요. 하며 그 다음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너무 추우니까 방바닥이 뭐 냉방이지 불을 떼면요 아랫목이면 불이 따뜻하고 위에는 냉방이라 뭐 다 물 물그릇 같은 물그릇이 다 얼어버려. 그러니까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래서 아들 손자들한테는 또 이쁜 또 청색 옷도 물들이고 빨간색도 물들이고 뭐 그런 세마포와 자 지금 세마포라는 것은 비단 옷을 세마포로 그 명주 옷을 세마포로 그래요. 옷을 입으면 옷을 잘 입히는 거지. 그 다음 뒤에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허리띠 같은 건 띠를 만들어 왜 띠라는 건 뭐냐 하면 돈을 가지고 살 때 지갑에 가지고 다니면 깡패들이나 도둑에 들키니까 이 띠에 공간이 있잖아요. 이러면은 거기다 돈을 넣어가지고 허리띠를 묶어가지고 옷 속에 넣고 가지고 다니는 돈을 띠 쪽에다 돈까지 띠를 건 창고 장사꾼한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후일을 웃으며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이렇게 잘 키워놨으니까 공부도 잘하고 또 이렇게 몸도 건강하고 우리 남편도 내가 옷도 잘 입히고 또 이렇게 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옷을 잘 못 입으면 여의 부인이 없는 사람이고 옷을 잘 입으면 부인이 있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남자의 옷차림을 보고서 부인이 있다 없다 혼자 사는 사람도 알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종기로 뭐냐 지혜를 베풀며 혀로 인하여 법을 말하며 그러니까 아주 옳고 그름을 바로 따져서 이것을 옳고 저것은 다 바르게 행한다 이지 동네 사는 볼지에도 바르다. 자 우리 저 세계에서 가지고 두 개를 만데 이거 누가 가져가냐? 누가 가져가냐 하면 대장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내 집에 식구가 많고 하니까 식구 많은 집 가져가. 그게 공교한 공법이야.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베풀면. 그 대장이라든지 혹은 뭐 그 물건 가지고 사람 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이 많은 사람 식구가 뭐 옛날 아들을 뭐 10명씩도 놓고 뭐 골목에 가면 애들 얼마나 많은지 뭐 한 100m만 뭐 그 애들 100명은 될 거예요. 뭐 어쩌면 뭐 많은지 골목에 소중해요. 골목에. 그래서 그 옳고 그름을 판단을 바르자고요. 그래서 공평해. 그래서 형제 간의 의의가 갈라지지 않게 하고 남편 형제 간의 의의가 갈라지지 않게 하고 전부 집안 친구들 친척들을 서로 화해해야지 서로 뭐 다투거나 싸우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여자의 죄다 이 정도인지 인대의 법을 말하면 참고 이래 참고 사랑 오래 참고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겨울이 얻은 양식은 먹지 아니하고 말하면 자기가 일도 안 했는데 그 가서 조금을 걷어주는데 뭐 저기 괜찮은 집안에 산다고 뭐 이거 좀 가져주면 안 가져준다. 자기 조금 일했는데 그 내가 그 저기 일 많이 한 사람과 같이 받으면 되냐 안 한다. 양심 없는 거지. 그래서 그만큼 양심적으로 사는 시대에 사는 사람. 예. 얻은 양식을 먹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이 일어나 살해하며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자라고 하면 자식들도 잘 배워가지고 와서 부모한테 살해하고 이웃에 살해하고 보면 좋은 일 해가지고 어릴 때 분들이 있어.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리라.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자기 부인을 칭찬해요. 덕해 있는 여자가 많지만은 당신 같은 여자는 정말로 뛰어나고 훌륭한 여자가 나는 부인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지낸다고 하면 부인은 좋아서 입이 막좀 벌어지면 부인이 그 남편이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그 한마디로 죽기 살기고 판마디로 가정을 이거 남편이 해서 애쓰는 하나 뛰어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이 이렇게 천족한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름을 붙여서 이 여자는 누군지를 몰라 이름이 없는 여자고요. 성경에 천족한 여인이 딱 한 명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3장 11절입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족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알아내라. 아, 이게 대단하죠. 룻입니다. 오늘 룻에 가는 설교를 할 시간이 없거든요. 룻이 현족한 여인인데 이 현족한 여인이 얼마나 현족한 여인이면 나의 성읍 백성이 온 성읍 백성이 다 아는 현족한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여자라요. 여러분 룻에 관해서 이 성경을 룻기서를 잘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룻은 어떠한 여자나 어떤 한마디로 말씀드려요. 예, 룻은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다윗의 할머니. 성경에서 최고로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다윗의 할머니가 룻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다윗을 얼마나 잘 키웠겠어요. 룻이고 그다음에 예수의 33대 예수의 할머니. 이 집이 뭐죠? 33대 예수의 할머니. 예수의 할머니가 어떤 여인이냐? 현족한 여인인 것을, 누가 되나? 온 성읍 사람들이 다 안다. 이런 여인의 33대 후손이 예수였다. 만약에 이게 우리 여성 선동님들 가운데서 현족한 여인이 있다면 그 남편은 반드시 훌륭한 남편이 될 것입니다. 현족한 여인이 되면 그 아들은 반드시 훌륭한 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성교연합회는 전체가 믿음 안에서 현족한 여인으로 발전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드립니다.